근대로 일선은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뿐만 아닙니다. 아베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발입니다. 우리도 오늘 그래 싸우다가 장례가에 참여하신 여성분의 용사들의 이름을 한 불러 봅시다. 윤미화 소령. 제가 이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금을 확인했어요. 1인당 육군 중사 1억으로 1년치 공급 3,500만이었어요. 그때까지 이 땅을 지키다가 북경으로 제도하다가 돌아간 모든 장병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저 단독으로 밑에 보안 들어가고 기한을 해서 평소라도 적과 교전조에 전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사의 경우 최소 1억 이상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을 초안을 마련하고 그걸 기자들한테 그냥 브리핑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가 이러냐는 거에 의해서 제가 할 테니까 그만 계십시오. 경제기획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평시에는 되는데 전시에 많은 사상자가 나와서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정기획원 간부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가 전쟁에서 져버리면 전시를 위해서라도 이 만들어야 한다. 전쟁에서 져버리면 돈이 수천조가 있으면 뭐하느냐 설득을 해서 그와 같은 다른 전사가 나왔을 때는 일시부을 두지 말고 영문 행성을 두는 방서종을 만들어서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과거 군사정권에서 군인들이 호의호식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국가 세금 한 분이라도 아껴서 나라 발전에 쓴다고 저희 대통령들부터 저희 장병들이 봉급 인상을 해달라 그런 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화가 났던 것은 광주민주화 보상법이 발행되고 나서 그들이 수억씩 혜택 받는 걸 보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6.25 참전 용사들에게도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기껏한다는 것이 우리 6.25 기념사업단에서 요구를 하니까 재산 30만 원 이하 그런 사람 불쌍한 참전 용사한테 월 8만 원 월 8만 원 주라고 한 자들이 민주화 유공대안법을 만들어서 수억씩 받아 챙긴 그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이 나라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태어들을 들고 놓은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무너지기도 하는 자유대한민국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하신 분들, 자유대한민국 건국하기에서 지금까지 국제군의 수많은 침략 도발에 대응하면서 돌아가신 그 많은 호국영령들의 정신을 우리가 반드시 이어갑시다. 오늘 6.29일 제2연평해전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시다. 자유대학을 반드시 지켜내. 그리고 오늘 특별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십니다. 지난번 1차 방한 시에 청와대 만찬을 끝나고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연락이 됐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더 심하게 광화문 광장 근처에서 좌파들이 물병을 던지고 계란을 던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코스로 가지 못하고 돌아서 숙소로 가는 추모가 발생해서 추모를 투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두 번째 오고 싶겠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그와 같은 순태로 트럼프 대통령을 모욕을 줬을 때 한미동맹 문제가 심각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행사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만찬 가실 때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광화문을 점령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영합시다. 지금까지 이 자유대한민국을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낸 사람들은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내고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됩시다. 일어나자.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